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옛날 도시민들의 피서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땐 그랬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며 삼복더위를 식히는 모습, 김재건 국민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 물과 시원한 바람에 몸을 적시는 젊은 남녀의 수영복이 7월 햇볕에 눈부시는 한편 강변의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텐트들,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고 가족 사진도 찍습니다. 수영을 하고 튜브도 타고 뱃놀이를 하는 시민들로 한강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변에서는 벌써 하동들이 물장구를 치며 보트가 수용의 대성황입니다. 모터보트 소리도 요란하게 울려 더욱 강변 흥취를 돋구고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 파괴된 한강 철교를 보수하고 그 옆에선 시민들이 뱃놀이와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보트 사이로 달리는 모터보트는 부러운 시선을 끕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름 방학 때가 되면은 마땅히 놀 장소가 없어가지고 강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들뜨기 쉬운 피서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캠페인이 펼쳐지고 경찰의 구조훈련은 여름 내내 반복됐습니다. 즐겁기만 한 물놀이에서 흔히 무서운 사고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과음, 과식한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수영 금지구역을 피해서 사고 없는 물놀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분수에 맞는 알뜰피서 캠페인도 펼쳐집니다. 내서 번 돈을 무더울 때 분에 맞게 쓴다고 해서 다탈 바는 못 되지만은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빚까지 얻어 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또는 지인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을 던지고 튜브를 타고 물장구를 치는 사람들, 한여름 수영장 안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신이 납니다. 주말을 맞아서 친구들과 수영장에 와서 물놀이를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수영장 주위로 숲을 이룬 파라솔, 그 옆에 텐트에선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세계 속의 도시 서울답게 외국인도 눈에 많이 띕니다. So it's great. I never thought there would be something, you know, nice like this. The environment's great. It's safe, you know, right next to the river, beautiful scenery. I couldn't have predicted it before. It's great. 한강변의 피서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지만 이젠 전철이 다니는 철교 아래 인공 수영장과 잘 가꿔진 수변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은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